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산입니다. 저희가 남산에 오게 된 이유는 테니스를 치러 왔는데요. 근데 혹시 남산에 테니스 코트가 있나요? 없죠. 남산에 테니스 코트가 없는데 이번에 라쿠스트 90주년 행사로 특별하게 코트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저희가 코트가 있는 공간에 왔는데요. 여기 이제 라쿠스트 90주년 행사에 대해서 담당자님이랑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 라쿠스트의 90주년 행사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희가 라코스테가 이번 올해 90주년을 맞이해서 네. 지금 전 세계 8개의 도시에서 네. 순차적으로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니스 커뮤니티를 이제 주제로 8개의 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타워가 아무래도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테니스 세션을 같이 준비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행사 이제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재밌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네, 재밌게 네. 놀다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라코스테가 이제 테니스 사업까지 시작한 건가? 아, 형, 라코스테가 한때 세계 랭킹 1위 선수였던 거 몰라? 아, 진짜? 어,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만든 테니스 의류 브랜드고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선수 조코비치, 메드베데프, 그다음 우리나라 정현 선수까지 라코스테의 스폰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테니스 브랜드였네? 당연하지. 벌써 그 브랜드가 90주년 됐다고. 아, 일단 나 갈게. 자, 오늘 이렇게 라쿠스트 90주년 행사에 와가지고 레슨과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테니스 열풍이라는 게 이런 행사들이 남산이나 최근에 광화문 이런 곳에서 열리는 걸 보면서 많이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대형 브랜드들도 테니스 관련 행사들 많이 열어주시면 훨씬 테니스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